내로남불 대통령의 공공질서 운은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노조의 집회를 언급하며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노조와 전 정부 야당 때리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 행태는 여전히 세상 만사를 피의자와 피해자로만 나누는 검찰총장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일해 먹고 사는 건설 노동자를 압박수사로 죽음으로 내몬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노조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또 다른 비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질서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까? 지난 코로나 방역 위기 속에 신천지에 대한 법 집행을 포기하며 공공질서를 해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내가 하면 신중한 법 집행이고 남이 하면 공공질서를 해친다니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신천지는 반발할까봐 두렵고 노동자는 힘으로 찍어 눌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노동자를 겁박하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궤변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내로남불 대통령의 공공질서 운운하는 모습에 국민이 기가 막혀하고 있습니다.